우려했던 대로 제35대 시카고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일 오늘 결국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. 금요일인 오늘 마감 시간이 3시가 지나도록 입후보 등록 서류를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우려했던 대로였습니다. 시카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차라고입니다. 2021년 6월 11일 3시 현재 제35대 한인회장 후보 서류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. 현재로서는 제 공고를 통한 후보 서류 접수가 한 건도 되지 않았음을 한인 동포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. 이에 저의 35대 선관위는 한인의 정관 및 규정을 검토한 후 추후 향방을 결정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차라구 선관위원장은 이는 시카고 한인사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이전에도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재공고는 있었으나 두 번째 공고에서는 한 명의 후보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. 마음이 그렇게 활달하지가 않습니다. 이 큰 시카고 한인회에 한인회장 할 분이 한 번도 오시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마음이 아주 착잡하고 어느 때는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아마 오늘로 제 임무는 끝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인회장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그건 서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해측대로 하는 도리밖에 없겠죠. 해측을 봐가지고 현 한인회장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서로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.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수요일쯤 전 한인회장단과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